강원도가 그리는 철원 평화산업단지는 한마디로 남한의 개성공단입니다. 철원의 330만 제곱미터 넓이의 산단을 만들고 저임금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강원도와 철원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평화산단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경원선이 곧 휴전선을 지나서 북으로 올라가고 이 경원선을 따라 북한의 근로자들이 타고 우리 평화산단에 와서 일을 하고 또 대북 관계도 지금 경제적으로나 다른 게 정치적인 분위기도 풀려가고 있을 때 이때가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서둘러서. 하지만 평화산단을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통신과 통행, 통관에 대한 북한과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승인을 얻어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정부나 북한을 설득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위해 두 달 전 강원도의 1차 추경 때 용역비 1억 원을 세웠을 뿐입니다. 대부분 선언적 주장인데요. 평화산업단지 역시도 구체적 세부 자료도 없이 이 협약을 했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협약이 아닌가. 내용도 논란거리입니다. KBS는 이와 관련해 이번 협약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강원도는 사자 간의 협약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일부 협약 내용을 보면 산단 입주업체에 측단의 특별 분양을 할 것과 5만 평의 연구시설 부지 제공 협조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계획조차 안 나온 상태에서 특례 조항부터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이런 협약은 2004년과 2015년에도 두 차례 체결됐었지만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